착각하는 거 있어. 내일부터 공부해야지. 얘들아, 내일이 어딨어? 오늘 놓치면 내일도 놓쳐요. 내일 모레 놓치고.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돼요?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되냐고. 물론 내일은 오지. 근데 내일 공부해야지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. 내일은 내일 해야 될 게 있는 거야.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자. 그러려면 진짜 독해야 돼. 제일 악한 악마가 여러분 곁을 찾아옵니다. 야, 지금 새벽 3시인데 일단 지금은 자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게 효율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악마라 타협하고 자는 경우가 돼요. 그럼 평생 타협해야 돼. 그러니까 내일은 없어, 얘들아. 계획 세울 때도 그래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거지같이 보내면 그냥 네 인생은 점점 거지같이 가고 있는 거야. 그리고 네 목표는 없는 거야. 목표를 낮추세요. 맨날 하루하루를 늦출 거면 목표를 낮추세요. 왜 지키지도 못할만 막 뱉어내기만 해.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목표는 높은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.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. 그렇지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? 평생 고통스럽게 산다고. 차라리 목표를 낮춰버리라. 그러면 인생 자체가 행복하다.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왜 목표를 높여놓고 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왜 스스로를 괴롭히냐고 그러지 마요. 나 말론 떠들어 뭔 못하겠니. 그냥 너는 헛소리만 하는 애인 거지. 허풍, 허세, 위선자. 지키지도 못할 만 헛소리 계속 떠들고 있는 거잖아. 인생도 똑같아. 내가 어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삶을 살고 싶잖아? 그러면 그것들이 다 쌓여야 돼. 오늘 놓치면 내일도 놓쳐요. 내일 모레 놓치고.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돼요?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되냐고. 착각하는 거 있어. 내일부터 공부해야지. 얘들아, 내일이 어딨어? 물론 내일은 오지. 근데 내일 공부해야지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. 내일은 내일 해야 될 게 있는 거야. 절대 단 하루도, 절대 단 하루도 놓치면 안 돼. 내일부터도 없어요. 무조건 당장부터 시작해버려.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끝냈더니 새벽 6시가 됐어. 잠 한숨도 못 자고 학교를 갔어. 안 해봤죠? 해보세요.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요. 아,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하구나. 다음부터는 아침부터 열심히 해서 일찍 잘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. 여러분들도 이제 변화해야 돼요. 가만히 있으면은 처지는 거고 공부하면은 그냥 남들만큼 가는 거예요. 근데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남들보다 더 빨리 가요. 더 빨리. 조금만 더. 평균보다 조금 더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.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아, 내가 힘들잖아요. 내가 하기 싫잖아요. 그러면 아, 남들도 하기 싫겠구나. 내가 정말 하기 싫을 때 30분만 더 하면 돼요.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.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자기만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.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이 다 완벽하지 보이지만 남들에게 감추금이 있지만 그런 거 하나씩은 다 줘. 몇 개월 했잖아요 지금. 제대로 저 지금 20년 했어요. 20년 했다고 저. 20년. 그래도 지금도 연습한다고. 해야 돼요 저도. 여러분 프로 선수도 필드에 나가서 투어 나가려면 몇 달 동안 계속 강훈련 해야 돼요. 프로도. 적어도 내가 무얼 도전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. 내 자신이 좋아질 만큼 독해지는 거. 이건 정말 오래 잡아야 될 거야. 미국의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있었어.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유리어항을 좀 채워보겠네. 자네들 이 유리어항을 내가 돌로 하나하나 채우는 동안 자세히 봤으면 좋겠네. 돌멩이로 채우기 시작했어. 큰 돌 다섯 개 정도밖에는 들어가지 않았어. 그 옆에 있던 가방에서 작은 돌을 꺼내서 이 작은 돌을 이제 채우기 시작했어.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모래를 여기다가 부었어. 이 어항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. It's full. 이건 다 찼다. 내가 만일 이 어항에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을 넣을 공간이 있었겠나? 아마 나는 저 큰 돌 다섯 개를 다 넣지 못했을 걸세. 조약돌을 먼저 넣었다 하더라도 아마 큰 돌 다섯 개를 지금의 부피로 넣지 못했을 걸세. 자네들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인가? 지금 그 큰 돌을 넣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네. 인생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네. 지금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부터 하지 않으며 덜 중요한 후순위의 것들을 하다 보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될 때를 놓치고만 해. 사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 게 많아.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? 내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. 내가 오늘 하루 충실히 사는 것. 내가 적어도 나의 인생에서 핑계대고 자기합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.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자. 그러려면 진짜 독해야 돼.
첫 한 시간은 하루의 방향키다. 원칙 있는 삶의 저자 스티븐 파브리나는 기상 후 첫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하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.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기상 후 매일 30분 동안 명상을 하며 운동 후 커피를 마시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.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아침 신문을 읽는 루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트레드밀을 1시간 동안 뛰며 교육용 영상을 보는 루틴이 있다고 하죠. 그 외에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으로 매일 자신만의 루틴으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.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매일의 루틴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죠. 루틴 없는 생활을 이어가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. 그는 안정적인 하루를 위해 기상 시간부터 정하라고 합니다. 시간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습관이 되도록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죠. 작은 습관이라도 해내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곧 매일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.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 짐 킥의 뇌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모닝 루틴을 소개하며 저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침 일기의 꿈 내용 기록하기, 이부자리 정리하기, 손의 반대쪽 손으로 양치하기, 물 마시기, 찬물로 샤워하기, 좋아하는 차 마시기, 이루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기, 뇌에 좋은 음식으로 스무디 만들어 마시기, 책 읽기, 20분 동안 명상하기. 짐 킥은 종종 책 읽기와 명상 사이에 5분 분량의 운동을 추가한다고 합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7시와 낮 1시 그리고 저녁 7시에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